한창 극단적인 외모 지상주의자였던 과거 청소년 시절 저에게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외적인 게 만들어져야지 인간관계도 사랑도 꿈도 패션도 뭐 운동도 그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치더입니다. 제가 백인 인터뷰를 했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. 다수의 분들이, 아니 그냥 대부분 바디 포지티브가 좋은 건 알지만 이번 생에는 하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주셨는데, 그분들의 그럼 그런 외적인 콤플렉스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라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결국에는 어린 시절, 청소년 시절에 이제 누군가가 던진 급작스러운 외적 평가나 뭐 사건들로부터 시작됐고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그 안에서만 계속 맴돌고 있다 라고 말을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. 그 청소년 친구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바디 포지티브 이야기가 필요하겠다. 그래서 작년에 유튜브를 쉬면서 사실 이 책을 썼습니다. 친애하는 나의 몸에게라는 책인데요. 한창 극단적인 외모 지상주의자였던 과거 청소년 시절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담았고요.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외적인 게 만들어져야지 인간관계도 사랑도 꿈도 패션도 뭐 운동도 그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다, 비로소 삶이 그래야 완벽해진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이 책에 각각 6개의 챕터가 인간관계, 사랑, 뭐 운동, 음식, 패션, 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. 그리고 각각의 그 주제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살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, 이렇게 나는 벗어났어,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고작 이 외모, 외적인 거 이 하나 때문에 더 큰 걸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, 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후회됐거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. 네.